3두 운동은 순서랑 팔꿈치 위치가 중요합니다. 크게 어렵지도 않고 터질 듯한 펌핑감과 깊은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운동 순서는 케이블, 덤벨, 바벨로 들어가고요. 팔꿈치는 몸 앞, 몸 뒤, 머리 위로 이동합니다. 이걸 조합하면 케이블로 몸 앞에서, 덤벨로 몸 뒤에서, 바벨로 머리 위에서 3두 운동을 해볼 거예요. 첫 번째 운동은 케이블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입니다. 3두를 전체적으로 운동하는데 포인트는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무게를 손꿈치에 실어주는 겁니다. 이렇게 잡게 되면 무게가 손등에 실리거든요. 손꿈치 부근에 무게를 실어주도록 하되 그립을 놓치면 다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스트롱 스타트라는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이건 제가 부르는 거라서 다른 곳에서 스트롱 스타트로 해야 돼.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요. 스트롱 스타트는 첫 번째 종목의 첫 번째 세트를 임팩트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. 오늘 세 가지 운동 3세트, 총 9세트 할 건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세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체력장에서 푸시업 테스트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. 1세트를 했을 때 그런 느낌이 나야 한다는 거죠. 15개에서 20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먼저 하고 무게를 낮춰서 30개 이상에서 한 50개까지도 합니다. 1세트만에 다 털어내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상당한 펌핑감, 푸시업 테스트를 마친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. 스트롱 스타트를 못하면 애매한 느낌으로 팔만 휘적거리다가 시간만 길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. 2세트, 3세트는 15개에서 30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2세트 더 진행합니다. 두 번째 운동은 덤벨 킥백이라는 운동으로 3두의 장두라는 근육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략해 볼 겁니다. 장두를 타겟하려면 팔꿈치가 몸 뒤로 향해야 합니다. 그냥 제가 아이언맨 운동이라고 합니다. 팔꿈치가 어깨 뒤로 넘어가는 경우에 어깨에 부담이 걸릴 수 있으니 1에서 2kg 가벼운 덤벨로 15개에서 30개 정도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도록 3세트 합니다. 근육 성장의 원리가 근육에 상처를 주고 회복하는 거잖아요. 이 상처는 수축 동작보다 늘어나는 동작에서 손상이 잘 일어납니다. 팔꿈치가 머리 위로 올라가면 늘어나는 운동이 됩니다.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삼두를 마지막에 찢어주는 거죠. 팔꿈치를 펼 때 운동이 아니라 구부러지며 늘어날 때 운동이 됩니다. 펴는 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늘어날 때 조금 버텨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. 10kg에서 15kg 정도 가벼운 무게로 15개에서 20개 정도 3세트 진행합니다. 3두는 3개의 근육 머리로 이루어진 근육인데 순서랑 팔꿈치 위치를 활용해서 다양한 전략으로 운동하면 더 효과적으로 맛있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.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운동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기대하고요. 무게는 기존 무게가 운동이 안 되면 무게를 하나 올려야지 굳이 무거운 무게를 한다고 빠르게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. 오늘의 운동 세 줄 요약. 스트롱 스타트, 순서와 팔꿈치 위치의 조합, 덤벨 킥백은 팔꿈치 몸 뒤로, 라잉은 찢어주는 느낌으로. 보통 사람을 위한 접근성 높은 운동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.